네, 안녕하세요. 박윤보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주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애주가분들 관심 있는 주제시죠? 당뇨 환자의 슬기로운 음주 생활을 위해서 오늘도 정선아 영양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얼굴도 더 좋아지셨어요. 아유, 네. 혹시 오늘 주제가 슬기로운 음주 생활이잖아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평소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전 생각보다 한짝 마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못 마셔서, 뭐, 소주 반 병? 와인 두 잔, 세 잔? 이 정도 마셔요. 이처럼 사람마다 선호하는 술의 종류와 주량은 천차만별인데요. 요즘은 소주, 맥주, 위스키, 와인 뭐 등등 워낙 많은 종류의 술이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술자리. 오늘 당뇨 환자분들에게 적당한 음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지만, 당뇨 환자분들 오늘 이야기 정말 관심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당뇨 환자분들이 그래도 음주를 좀 자제해야 된다, 피해야 한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당뇨 환자들에게 음주가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원리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은 혈당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춰주게 되고요. 혈당이 낮아지게 되면 간에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 다시 혈당을 높여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혈당 항상성을 항상 유지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당이 낮아지게 되면 간에서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 일은 못하게 돼버리고 오로지 알코올 분해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항상성이 깨지게 되고 혈당 조절이 잘안 되게 되고요. 또 알코올 자체가 장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술을 계속 한 잔, 두 잔, 세잔 이렇게 마시다 보면 열량이 너무 과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술을 자제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량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실 알고는 있어요. 술이 안 좋다는 걸. 근데 술을 또 애주가분들은 술을 또 그리워하기도 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자리도 있고,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당뇨병 환자의 음주에 대한 지침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간질환을 동반하지 않는 혈당 조절이 잘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알코올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당뇨학회에서도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당뇨병 환자한테 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적당한 음주. 그러니까 술이 반드시 금지되는 건 아니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좀 아닌 게,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에 대한 종류가 있잖아요. 당뇨 환자한테 안 좋은 술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당뇨 환자분들은 당연히 당을 피해야 되니까 달달한 술. 그게 안될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달달한 술. 좀 와인 달달한 거, 아니면 과실주라든지, 좀 독주는 오히려 좋을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먼저요. 그 달달한 술도 맞고요. 먼저 칼로리만 좀 말씀을 드리면, 같은 양을 마셨을 때요, 칼로리가 제일 높은 게 소주. 왜냐면 도수가 높잖아요. 도수에 따라서 칼로리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같은 양에 봤을 때. 똑같은 뭐 200ml다라고 봤을 때 칼로리는 소주, 와인, 그다음 막걸리, 맥주 순으로 열량이 높은데요. 칼로리만 보시면 안 되고 술에 들어가 있는 당분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실주, 곡주에는 원재료인 과일과 곡류의 당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요. 당뇨 환자한테는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단맛이 없는 소주나 양주 같은 그런 증류주들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그러면은 얼마나 마시는 양 정도가 괜찮을까요? 미국 당뇨학회에서는 하루에 남자는 두 잔, 여자는 한 잔을 초과해서 섭취하지 않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양이 조금 헷갈려요. 네. 미국이니까 아무래도 큰 잔으로 맥주 잔 사이즈 한두 잔이겠죠? 네. 소주를 큰 컵에 한 잔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자, 알코올 양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알코올을 계산해 보면 일반 맥주는 종이컵 한 잔, 그러니까 한 175ml 정도 될것 같고요. 소주는 51ml.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소주 그한컵 양이 그 미국에서 얘기하는 한 잔에 대한 기준이고요. 이 알코올 섭취의 양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알코올 15g 정도 해당하는 양은 맥주 한 잔이에요. 375ml짜리 한 잔이고요. 소주로는 110ml
두 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한 잔에서 두 잔으로 명시된 그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렇죠. 한 잔이라고 또 두 잔이라고 가이드를 하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희가 또 술을 마시다 보면 네. 딱 한 잔, 두 잔만 하시는 경우 좀 없잖아요. 아, 한 잔만 더해 이게 있잖아요. 이럴 때 좀 너무 어려운 일 아닐까요? 너무 어렵죠. 사실 술은 자제해도 술자리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그쵸. 싶고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팁을 말씀해 드리면 소주를 한두 잔 한번 짠하고 타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쵸. 차라리 맥주를 한 모금씩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은 무알코올 맥주가 또 나왔잖아요. 네. 앞에서 제가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네. 맥주 한 잔이라고 했을 때 무알코올은 그 마음껏 먹어도 될까? 라고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네. 한 두세 잔 정도로 드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주나 맥주 중에서도 복숭아 맛, 장목 맛 이런 과일이 첨가되어 있는 어떠세요? 네, 네, 맛있죠. 네, 이런 소주나 맥주가 있는데요. 이런 술들은 일반 소주에 비해서 칼로리가 높고요. 특히 당류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과일 소주에 들어가 있는 당류는 콜라 속의 당 한 규랑과 비슷한 정도이니까 정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사실 지금 들어보니까 저는 당뇨 환자가 아니지만 다이어트 할 때와 좀 비슷해요. 네. 독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살이 쪄서. 안주는 절대 먹지 않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어떨까요? 안주? 술을 먹게 되면 자연적으로 맞게 되는 게 손이 가죠. 흔히 좋아하는 안주들은요 맵고 짜고 튀긴 음식들이 대부분인데요 식사량을 잘 조절하다가도 술을 한 잔, 두 잔 먹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안주를 많이 먹게 돼서 그동안 애써 지켜온 식습관이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로리 높은 안주 대신에요 김이나 치즈, 두부 아니면 채소, 생선 등과 같은 저열량, 저탄수화물 식품으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당뇨 환자분들이 술을 피해야 되는 건 알지만 정말 애주가인 분들이 오늘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한두 잔 정도를 마시고요. 저열량이나 저탄수화물, 고단백 안주와 함께 드시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으실 테니까요. 그래도 술을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는 거, 인내심을 가지고 자제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정말 당뇨 환자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정선아 영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